신바벨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느부갓네살이 호언장담을 하고 만들었던 지구라트 중에 하나, 에테메난키. 에테메난키를 세우고 엄청나게 이제 신바빌로니아가 정말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세상 우주 최고의 신을 모셨으니까요. 하지만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서 얼마 못 가서 신바빌로니아 왕국은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 또한 신의 분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여태까지 이제 바벨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거기서 보았듯이 이더 타워 16번이 타워 카드도 신의 분노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제 벼락이 있잖아요. 이 벼락이 내리치는데 이 벼락은 벼락의 상징적인 뜻도 신의 분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신의 말씀의 물질화입니다. 신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죠. 말은 엄청난 파동을 지니고 있고 그 파동은 물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처음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신의 말씀 하나가 형상화가 돼서 물질화가 돼서 이렇게 벼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화가 나신 거죠. 분노하신 거죠. 왜? 인간의 오만 때문에. 어떤 오만일까요? 내가 최고다. 나는 신을 능가한다라는 오만이겠죠. 근데 굳이 왜 꼭대기일까? 왜 왕관일까? 그 답이 거기 있어요. 오만인 거죠. 신은 없다. 또는 내가 신과 같다. 또는 내가 신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왕관을 쓴 겁니다. 오만의 왕관을. 그래서 신은 말씀의 물질화로 이 왕관을 내리친 거예요. 너신 아니거든.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리고 세 번째, 이두 사람, 누굴까요? 여기 지금 빨간 망토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뭐지, 슈퍼맨이라고요? 피디님이, 아닙니다. 슈퍼맨 아니에요. 근데 타로카드에서 좀 많이 본옷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신을 능가하는 마법을 부리고자 했던 마법사입니다. 피디님이 사진을 보여주실 텐데요. 1번 마법사예요. 빨간 망토를 두르고. 신을 능가하고, 신을 능가하는 창조를 하려던 오만에 빠졌던 그런 마법사이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왕관을 쓰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우주의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나는 신보다 더 강한 파워를 가졌다. 라고 오만에 가득 찼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래서 오만에 가득 찬 마법사와 왕이 신의 분노로, 이 벼락을 맞고 이 탑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타로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오만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았을까? 너무 과신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자기 반성 모드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굉장히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거야.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고친다면 이러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타로를 뽑았을 때 타워가 나오셨나요? 겁먹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은 굉장히 자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